안녕하세요. 메탈베스입니다. 오늘은 7월 5일 수요일, 지금 오후 1시 좀 넘었고요. 자산천 기수역입니다. 거진해변 자산천 기수역입니다. 어제 중부지방 비 많이 왔죠. 그죠? 근데 이쪽도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그렇게 완전 폭은 아니었어요. 그래도 비가 좀 왔고 이제 파도가 좀 치고, 아까 아침에 저기 위에서 쌍띠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갯이 거의 막혔었는데, 지금 와보니까 그래도 상류에서 떠내려온 그 물이 수량이 풍부해서 그런지 갯이 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저기 흙탕물도 보이곤 하는데, 저런 데다가 투망을 치면은 세전어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직접 던지진 않지만 제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던지면 세전어 나올 것 같은데, 문제는 지금 바람이 좀 강해요. 바람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등바람이라서 좀 난데, 바람이 좀 잔잔해지고 파도는 저 정도까지 유지가 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평일이고 한적하게 와서 그냥 즐겁게 그냥 몸 풀면서 투망 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잠시 후 제가 화진포에 가서 화진포도 갯 상황을 한번 보고 거기서 또 실황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7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넘어서 거진해변, 강원도 고성군 거진해변 자산천 기수역에서 메탈베스가 바다 투망 실황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